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f0이랑 f6은 0인데 0이랑 6에서 근을 가진다. 이거 대칭 형태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안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냥 구별 삼아 색깔을 한번 입혀 볼게요. 지금 노란색으로 전투라 그리는 것도 잘안 되네. 자, 노란색이 기준인 fx입니다. fx는 0하고 6에서 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보니까 표시가 없죠. 아직 여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대충 그림으로 겐토 치면 3인 것 같은 느낌은 옵니다. 그러고 나서 fx 그래프랑 x-k에다가 마이너스를 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x방향으로 k만큼 땡긴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여기로 넘겨서 생각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있는 x축 대칭이 뭐 이런 형태로 볼수 있죠. k만큼 땡기고 위아래 뒤집은 상황이에요. 그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색칠 안한 그냥 흰색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에서 x가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만나면 k에 관계없이 이러이러한 성질이 성립해요. k가 땡겨지는 거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는 달라지겠죠. 그럼 k랑 알파 베타 감마는 영향이 서로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k 이렇게 된다면 k에 관계없이 뭔가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복잡한 상황이죠. k랑 알파 베타 감마는 서로 관계가 있을 것이다. k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풀다가 K에 관계없이를 보게 되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거죠. 이게 막 다항식 문제였다 그러면 K를 로 묶어가지고 계수가 뭐 0이 되고 이거 이렇게 풀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문제는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만족한다고 합니다. FX 그래프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땡기고 뒤집은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고 가운데 X 교점의 좌표가 4다. 얼마만큼 땡겼는지는 모르는데. 사각 박스에서는 K에 관계없이 뭐가 성립한다 했는데, K를 예를 들어서 뭐 한참 땡기면 4는 아니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했는데, 저기서는 왠지 K가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4가 된다라는 사실에서는. 정리해봅시다. 그냥은 성립해요. K가 얼마만큼 땡기든 K에 관계없이 이식은 성립한댔어요. 그런가 보다.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다음과 같이 세 점에서 만나고 가운데 교점이 4가 된다면 적분해 보세요. 그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됐습니까? 그렇다면 K에 관계없으니까 우리 아까 2번이었나요? 그것처럼 아무거나 대입해봐도 되지 않을까? K 관계없이. 그럼 여러분한테 뭐 대입할까? 여러분. 뭐 대입할까요? 0. 0. K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저 적분 식이, 두 식이 y는, 일단 식 적어볼까요? y는 fx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fx죠. 그 다음에 교점이 어딜까? 얘, 이 노란색을 위아래를 뒤집으면 점선 조금만 해볼게요. 이렇게 지나고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교점 안 바뀌죠? 그럼 이 둘에 대한 교점 알파베타 가면 여기 모르니까 이름 달아줍시다. P. 교점이 x는 0이랑 P랑 6으로 얘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이세 개가 지금 알파베타 감마인 거고, 알파베타 감마에 대해서 K에 관계없이 알파 감마는 뭐가 되겠다? 0하고 6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 식에다가 0하고 6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6까지 fx랑, 그 다음에 더하기 또 fx죠. EFX가 되겠네요. 얘는,
얘가 지금 0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서로 대칭 형태니까 실제로 fx식을 k를 뭐를 대입하고 길게 증명을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 적분해서 0이 된다라는 사실에서 p가 3이어야지만 될 것이다. 이 증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식 해가지고 3차식을 p에다가 임의에 그러니까 이 fx를 최고창을 1인 fx를 x에 x-p에 x-6이라고 두고 진짜로 적분형에서 6에가 0 나오게 하려면 3이 나올 텐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 하나 아니면 p에 대해서 서로 대칭 형태에서 p가 3이다 라는 거나 같은 의미일 테니까. 자, 그래서 이 힌트 k가 0이라는 거를 한번 대입을 해봐서 알게 된 힌트는 p가 3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게 된 부분은 일단 fx는 결정이 되는 거다. fx는 x랑 x-3이랑 x-6으로 정리는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교점이 4가 된다라고 하죠. 이제는 k가 0을 대입해서 p를 알게 된 거죠. 이제 k가 다른 숫자인 것 같아요. 왜냐? k가 0일 때 교점이 4가 아니었잖아. 그러면 교점이 4가 되는 상황에서 k를 먼저 찾아봅시다. 그렇다면 fx랑 자,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k랑 이 교점이 중간에 있는 교점이 x는 4다 이 말. 그 말은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하고 교점 중에 한 개가 x에 4니까 여기 4 대입하고 여기 4 대입하면 둘이가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f4랑 마이너스 f의 4-k랑 둘은 같을 것이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4 대입하니까 4 곱하기 4 하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똑같이 여기다가 4-k 대입합니다. 4-에 k 그 다음에 3-k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맞나요? 이거 어떻게 구하지? 전개에서 조류제법 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요.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서 3까지 4 숫자가 잘못 대입한 것 같아. 마이너스 3 여기가 잘못 적었죠. 3이 아니라 여기다가 4-k 대입하면 1-k죠. 간격이 세 칸, 세 칸이잖아. 여기 마이너스만 얘랑 좀 다르니까 이 마이너스를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한 개, 여기서 마이너스 한 개, 여기서 마이너스 한 개를 끄집어내서 순서를 다 샥샥샥 바꿔서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까? 그렇다면 여기가 k 플러스 2가 되고 k만 얘가 제일 작겠네. 요 먼저 적을게요. 그러면 순서를 마이너스 밖으로 가면서 얘는 k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k-1이 되고 k-4가 되고 마이너스는 서로 상쇄됐죠. 세 개 곱했는데요. 3의 간격입니다. 3의 간격이고 여기도 3의 간격이잖아. 이거를 만족하는 것은 얘 둘이가 같으면 되는 거겠죠. 굳이 전개해서 조리제법 안 써도.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k는 2가 되겠구나. 아, k는 2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적분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k가 2가 된다. 여기에다 2를 대입을 하고, 자, 여기 중간 과정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는 k를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 해서 아무거나 대입해서 p를 구했고, 네모는 이제 할 일 다 했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k, 또 다른 특정 k에서는 교점, 중간 교점이 4가 된대. 그럼 k를 또 구해봐. 아, 그렇다면 그때는 모든 k가 k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k가 2라고 특정 지어줄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적분은 자리가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의 3 x-의 6 얘는 그냥 뭐 전개를 해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답은 해보면 16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답은 16이다 이렇게.